나의 작은 움직임, 우리 삶의 큰 변화. 담담하고 당당하게 자립주책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급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급하다는 거 보니까 또 뭐 정책이 바뀌나 봐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6일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소식과 연관된 정책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개정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꼼꼼히 따지는 거 잘한다 아닙니까? 그쵸.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법 제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간님 말씀대로 뭐 좀 개정되었다고 와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더 해결해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따님 좀 알려주세요. 읽어볼까요?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따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사회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 가족 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라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한부모 생계급여 대상자라도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것. 요거 두 가지 아닌가요? 핵심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정말 반갑긴 반가운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죠. 네. 너무 답답하다. 다문화도 아이는 한국 국적인데 이제야 개정됐다니까 너무 늦었어. 그러게요. 오랜 기간 한부모 당사자들이 쌓아온 성과로 2007년 한부모 가정 지원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네, 두 분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부모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4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름부터 건강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느낌이 좀 쎄하지 않나요? 혈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뼈대 있는 가문인가요? 건강가정을 명시한다는 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은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둔 나라에서 건강가정이라고 규정하는 법이 있으니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가족 형태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의 전통가족 형태를 정상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 명칭부터 대놓고 구시대적인 법이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함께 사는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게 건강한 가족 아닐까요? 그렇죠, 맞죠. 여전히 혼인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부모 가족을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이 나서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데 이거는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이들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양육비 대지급제. 이거 사실 매번 대선 때마다 후보님들이 공약하셨거든요. 이번 대통령께서도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으로 거셨는데요. 근데 우리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이들 생존권 문제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한부모 가정 전체가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 결과 양육비 이행률 36.1%,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출국 좋아, 좋아. 금지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강제 조항이 뭐가 필요합니까?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부양육자에게 공시 송달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송달을 거부, 기피하는 상황에서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부양육자의 185만 원 초과에 근로수입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재산을 은닉하고 타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185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애하고 나하고 둘이서 155만 원인데 혼자서 185만 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이후 감치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주양육자가 양육비를 못 받은 상황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자분들께서 전하기로는 감치명령 집행까지 평균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해봤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육비 이행률이 3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만들어 놨지만 실효성은 없습니다. 부양육자가 안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주양육자는 매번 법원 쫓아다니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돈은 누가 버냐고요? 양육비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아이들이 사랑만 먹고 크지는 않거든요. 부양육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양육자 개인한테 다 떠넘기는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한부모 가족한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약간의 개정을 맞이해서 더 시급한 제도를 논의해 봤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해 주세요. 양육비 대지급제 법안 도입! 네, 우리 한부모 가족들은 올한해 국회가 이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두분 어떠셨어요? 소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무게에 묻고 떠블로 가서 무겁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 이번 시간에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자립비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응원합니다.